해커가 해외로 빼돌린 암호화폐에 대해서 경찰이 처음으로 환수했습니다.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킹으로 탈취된 약 45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1,360개의 이더리움을 해외 거래소부터 돌려받았는데요.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해커는 2018년 국내 A 거래소에서 서버에 침입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11종 약 500억 원 상당을 빼돌렸습니다. 경찰은 A 거래소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침입의 흔적을 확인했고 이 암호화폐가 해외로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이 5개국과 공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. 이번에 환수한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중 일부인데요. 해당 암호화폐는 A 거래소에서 탈취한 뒤에 여러 해외 거래소를 경유해서 지난 1월에 중남미 B 거래소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B 거래소와 6개월간 10번 이상이나 걸쳐서 관련 문제를 논했는데 지난 1일에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지갑으로 돌려받았고 환수한 이더리움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방침이라고 합니다.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관계기관과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서 이 암호화폐 해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